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이어가도록 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데일리 톡 기사죠. 관세면 트럼프 온다, 미 국채 추락, 미 금 급등. 예, 국채 가격이 추락했다는 얘기죠. 금리가 올랐으니까 많이. 앞서 정다현 앵커 말씀하신 대로 4.2%까지 지난 7월 이후 석 달 만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지금 다시 4.2%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올라갈 수는 있지만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게 시장의 불안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금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도 역시 글로벌 자산 시장의 불안감이 반영돼 있는 거다. 뭐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금이니까요. 국채금리 10년물 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뭐 워낙에 자세히 말씀을 하셔서 그냥 표만 잠깐 보고 가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4.2%까지 어제 오늘 새벽에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올 초에 3.9%였던 거에서 지난번에 4.67%까지 올 중반쯤에 올랐던 게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뚝 떨어졌다가 3.67% 정도 근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4.2%로 이 가파르기가 상당히 좀 급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뭔가 가파르게 움직인다라는 건 오르든 내리든 별로 시장에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힘들다. 뭔가 큰 불안감이 좀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모든 경제 현상은 사실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지지율도 좀 앞서고 있고 당선 가능성도 상당히 좀 더 앞서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 지금 오늘 투표한다고 그러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될 가능성이 이만큼 높다. 이걸 반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시장이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전에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즉 지난 9월에 연준이 금리를 빅컷으로 인하한 이후에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뭐 골디락스 얘기까지 나오던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낯섦에 대한 반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뭐 트럼프가 한번 대통령을 했었고 그 당시에 한번 시장이 크게 당시죠. 대통령 되고 난 당시 2010년도 말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이 굉장히 좀 충격을 받다, 이른바 좀 텐드럼이라고 하죠. 발작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도 트럼프가 재선이 됐을 경우 이제 마찬가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배경에는 지금 이제 금리가 좀 빅컷 이후에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이제 연준이 안정적으로 금리를 내려갈 어떤 그런 전망들이 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안정적인 전망들에 뭔가 적잖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특히 국채금리의 급등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인플레가 다시 올라설 수 있다는 우려감.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게 보는 이유도 역시 트럼프의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 뭐 예를 들어서 대대적인 뭐 어떤 관세 부과 정책이라든가 또는 뭐 감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갈등이 좀 커지고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에 따른 어떤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국채 금리도 오르고 미국의 물가도 하향 안정세로 가다가 돌아서 할 수 있다, 뭐 턴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본격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결국 지금의 이런 시장의 불안감은 낯섦에 대한 반응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또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또 좋았던 걸 감안하면 단기적인 어떤 그런 어떤 발작 상황, 불안감 상황, 이렇게 일단 현재로서는 과거의 경험에 비해서 비추어 본다면 단기적인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삼성전자 얘기를 다시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까지 30일간 외국인 순매도세 이어졌습니다. 30일이면요. 거래일수 기준으로 사실은 한 6주, 한 달 반 이상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달 반 내내 삼성전자를 매일 외국인들이 팔았다는 얘기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좀 계속해서 시장에 좀 드리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판 금액도 12조 원 정도니까 올 들어서 삼성전자 샀던 부분들은 이미 다 이제 팔고 이제 더 많이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사들였던 부분들 이상으로 좀 팔고 있는 상황이다, 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삼전의 겨울 당분간 뭐 계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제목에서도 이제 의미심장하게 담겨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5만 7천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올 들어 이제 가장 낮은 가격, 그다음에 52주 신저가를 또 기록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지금 이데일리 신문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면 주가 저렇게 급락했고 외국인들의 순매도도 저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밑에 제가 좀 이 표를 굳이 보자고 한 이유는 밑에 이제 실적 부분입니다. 지난 3분기에 9조 1000억 원으로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한 이후에 4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다시 11조 원대를 넘어서고요. 내년 1분기에는 11조 2천억까지 영업이익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보통 실적 발표 때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향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즉 전망을 주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분기의 실적이 좋든 나쁜 관계없이 향후 실적 가이던스가 좋으면 보통 주가는 그날 좋게 반응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삼성전자는 저렇게 올 4분기 또 내년 1분기까지 실적이 저렇게 계속해서 매출도 늘어나고요. 이렇게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주가 또 외국인의 이 수급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뭔가 다른 게 있다라고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것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도 부분에 있어서 뭔가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운용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를 이데일리가 취재한 내용을 좀 제가 들어보니까 일단은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붐에서 밀려나 있다. 그다음에 주주환원 정책도 뭐 딱히 뭐 없다. 그다음에 수급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별로 좋지 않다. 뭐 좋을 게 없으니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자산운용업계의 해석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기사회생의 논거로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HBM의 엔비디아 공급권. 그다음에 그 차세대 6세대죠. 6세대 HBM이라고 할 수 있는 이 HBM4의 어떤 상용화 시기 뭐 이런 부분들. 이거를 좀 SK 하이닉스와 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좀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성과가 나왔을 때 가시화가 됐을 때 삼성전자가 바로 V자 턴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게 너무 오래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종의 관성이 붙을 수 있다.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거죠. 하향 쪽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가장 일단 뭐 나온다 그러면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엔비디아의 HBM 공급권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좀 빨리 나와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이 흐름이 다시 되돌리기가 참 쉽지 않지 않겠냐 심리적으로 그런 생각마저 좀 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가보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하겠다 그래서 지금 밸류업 정책도 좀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특히 이제 코스닥이 더 그렇긴 합니다만 이 코리아 이 디스카운트의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량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말씀드릴 때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30일 연속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다. 주가가 올라갈 뭐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수급이 얼마나 해당 주가, 해당 종목의 주가를 유지하거나 올리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주가가 좀 유지가 되고 상승을 하고 그러려면은 실적도 물론 좋아야 되면 결국은 이 물량에 대한 부분도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주요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자꾸 소각을 해서 발행 물량을 줄이는 시장에 흘러다니는 유통 물량을 줄이는 이유도 결국 이 주가를 안정시키거나 적어도 유지를 하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전혀 좀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게 이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표를 먼저 보시는 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기가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상반기에 유상증자 발행 금액 또 건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조금 늘었고요. 코스피는 한 1% 정도 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금액도 그렇고 물량 건수도 그렇고 사실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보면 올 들어서 유증 발행액이 유상증자 발행이 3.2조나 되고요. 주식수도 6%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코스피도 1% 가까이 주식수가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유증 목적도 좀 그렇습니다. 보통 유증이 뭐 향후 어떤 투자라든가 뭐 성장을 위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 유증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 시장에 당장 물량 부담이 좀 생기더라도 결국은 실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매출도 늘어나고 수익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흡수하면서 가는 건데 지금 코스닥 업체들의 유증 물량의 또 상당 부분은 대부분 운영 자금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잘 안 돌아가니까 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증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주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밸류업 상당히 좋은 의미에서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 펼쳐야 되긴 하는데 밸류업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렇게 물량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시장의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다. 무엇보다 또 시급한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얘기는 SK하이닉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반도체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SK하이닉스가 은탑 산업훈장을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광노정 SK하이닉스 CEO 했던 얘기들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핵심은 그렇습니다. 반도체 HBM 관련해서는 뭐 우리는 자신 있다. 뭐 12세대 12단까지 지금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자신 있고 그다음에 차세대인 6세대 HBM4도 역시 우리가 앞서 나오고 있다고 자신한다. 대략 이제 HBM 관련해서는 자신 있다. 삼성전자의 어떤 그런 추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별로 그렇게 뭐 의식하지 않는다 이런 자신감이 담겨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HBM을 이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긴 상황이기 때문에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 차세대 기술에 좀 주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얘기 나온 게 많이 나왔습니다만 CXL 즉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이 부분하고 LPCAMM이라는 이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LPCAMM은 LPDDR이라는 게 이제 저전력이면서 더 좀 빠른 그런 이제 차세대 DRAM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를 여러 개를 묶어서 마치 AI 가속기처럼 더 빠르고 더 그다음에 전력을 적게 쓰는 이제 그런 일종의 모듈 형태의 이제 메모리 제품이 되겠는데 이것도 좀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뭐라 할까요? 지금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가 완전 시장을 장악하고 끌고 나가고 있는 것처럼 먼저 2위 후발주자인 삼성전자의 격차가 50%포인트 이상 벌어졌으니까요. 반도체 이 DRAM 쪽에서도 HBM을 위시해서 이제 DRAM과 관련돼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등 이런 여타 업체들을 경쟁 업체들을 이제 확고하게 앞서 나가겠다 이런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로 봤을 때는 부분에서 더 이제 어려운 상황이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어제 반도체 날 행사에서 사실 늘 주역은 삼성전자였는데 어제는 왠지 삼성전자가 약간 뒷전으로 밀려난 듯한 느낌마저 들 정도로 이 반도체 시장의 요즘 상황이 그대로 어제 이 반도체 날 행사에서도 여실히 보여줬다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